형 얼굴 옆에 한번 대볼래? 그럴까? 어, 안 무서우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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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장소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5월의 숲 직원 휴게소입니다. 사장님이 내려주세요. 안서동에 있는 천안 5월 숲. 많이 찾아주세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과 먼저 와, 개 크다. 어우, 이거, 이거 뭐야? 조심해. 꼬마, 너가 내려오자. 내릴까? 아, 뭐. 그 스킬 펀치 어떡해. 와, 쉣! 이게 키 크네. 개 커, 진짜. 와, 근데 진짜 크다. 야, 이거 택도 없겠는데? 삿됐다. 어떡하지? 얘 몸통밖에 안 들어갈까? 잘라서 따로 쪄야겠는데? 어, 몸 따로, 다리 따로 해야겠는데, 이거? 고구마 먹어라. 우와! 아니, 이거 지금 캐리비안에 있는 거 아니야? 형 얼굴 옆에 한번 대볼래? 그럴까? 어, 안 무서우면? 이제, 개를 전 좀 손질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칫솔 사왔잖아. 여기 있어. 형 쫄았어. 어떻게 하지? 이걸로 닦아? 그걸로 닦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개를 먹을 거예요. 우선 몸통 전에 다리들부터 먼저 쪄보자. 아, 오케이. 자, 오늘 먹을 것은 대게찜과 형도다. 대게 라면 그리고 대게 볶음밥이에요. 와, 진짜 존나 크다. 와, 쉣! 야, 배, 와! 왜? 아니, 너무 징그러워. 이 껍질 벗겨야 되나? 오!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따면 냅두래. 냅둬? 껍질 다리? 들고 닦으라는데? 뭐 누가 맞는 거야? 냅둬. 냅두라는 안에도 닦아야 된대. 오케이. 일단 닦고 보자. 닦아서 닦을 거 없잖아? 아, 이 노래는? 와, 와. 와, 큰일 났는데? 냄비가 삿됐네? 아니, 이거 솔직히 준비성을 떠나서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아니, 이만 개를 살면서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나 실제로 이런 개가 있는지 몰랐어. 난 맨날 크림이만 처먹었지. 혹시 몰라서 킹크랩 맛살이 가지고 오긴 했어. 아이고.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킹크랩 가족도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럴 거면 안 잘라도 됐을 텐데. 아, 맞네. 아,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었는데. 어. 왜 우리는 멍청하지? 이번에 멍청한 애랑 같이 다니니까 멍청해졌어요. 자, 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발 몇 개 귀여워. 아니,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두고 여기다가 개를 넣고 찔 거예요. 아, 이렇게 둘 거고요. 여기 물 채웠고 이 위에 요 그릇을 두고 여기다 개를 올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응? 아니야. 됐어. 오케이. 자, 튼튼해요. 그 다음에, 여기, 소주를 부어야 돼. 지금 저희가 청주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소주를. 어디 갔어? 형이 나왔다. 청주가 없어서 소주를. 응. 소주도 어떻게 되겠지? 끓이는 거라 많이 넣어도 된대. 아하. 된장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종이컵으로 한 컵이에요. 맞아, 근데 어떻게 쪄도 쪄지긴 할 거야. 그렇지. 응. 자, 여러분들 기다리신 동안 유사 킹크랩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비교 먹방도 해볼게요. 시중에 파는 거랑 진짜 킹크랩이랑 어떤 느낌이 다른지. 맛있긴 하다.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맛있는데요? 오늘 라면도 또 준비를 했어야.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먹을 때 먹고 뒤지자라는 의미에서 대하, 바지락, 그리고 한우를 가져왔습니다. 기다린 동안 근황 이야기를 해볼까? 잘 지냈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었어? 못 사귀었다고? 저런 안타까운 일이구나. 왜 뭐래? 카레했다고. 카레 먹으러. 카레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아니, 어머니랑 어머니랑 카레를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돈돌이가? 아, 카레. 카레 좋지? 아, 은별이 칼에 부럽다.
a word of bird, bird, bird. But bird's a word, a word of bird, bird, bird. Well, a bird is a word of... 자, 5분이다. 자.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딴딴 빰빰빰. 와! 믿고 있었다고. 와, 자태 쩐다. 와, 씨. 와! 왔어? 어,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와!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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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미쳤다, 씨. 저, 저, 한 3일 굶은 자라. 존나 맛있어. 와, 잠깐만, 이게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와, 이건 진짜 내 평생 최고의 애야. 우와, 우와, 진짜네? 와. 원호님 맛있다면 바지를 내려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씨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쫀득한데 그 짠 정도가 진짜 맛있는 짠 거 있잖아. 그 감칠맛으로 혀에 그 소금기가 버터처럼, 버터 마가린이 고기 엄청 여러 고기 초레어로 씹히는 소고기가 싹 씹히는 것처럼 이빨 사이에서 녹아서 흐드러져 버려. 거의 이거는 바쿠야 만의 수준이야. 흩날리는 천번의 하여간 뭔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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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와, 먹자. 이거 아니야, 이건 사장님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작은 집게 여기 장소 제공해 주신 사장님께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맛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엄청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와, 와, 맛있죠. 와, 이거, 와, 이거, 와. 저희가 두 개를 내렸을 때 직원분들과 드시고 그 글을 빌려주신 사장님 부부님들한테도 두 개를 일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까 다리 찌면서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5천원 주셨어. 비교해준다던가 하셨나요? 아, 아 형, 맛 비교 할 수 있어? 기억나? 시중에 파는 거랑 진짜 킹크랩이랑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네. 맛있는데요? 아이, 저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은 껌? 굳이 삼켜야 되나 싶은. 아니 약간 유치원 때 크레파스 존나 쓰다가 나중에 이제 한 36색 색연필 막 이런 거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교가 안 돼. 와, 와, 씨. 이거 여기 뭐 들었어? 이게 내장 같은데? 아, 이게? 와, 지금 살구 배살처럼. 이게 살구 배 같아 진짜. 그러니까 살구 배처럼 생겼는데 이게 내장이라고? 어, 야, 내장인데? 내장인데? 뜯으래. 이걸 왜 입으로 갖다 대? 어? 맛있다. 오, 쉣. 아니, 먼저 초등학생도 아니고 혀부터 갖다 대. 아, 귀한 거야. 제발 손으로 뜯어서 살 분리해서 먹어. 어, 내장 버리지 말고 한 곳에 따로 모아놓으래. 내장을 라면에 가져가. 내장은 밥에 비벼 먹어야지. 응, 이제 밥이야, 밥이야. 이건 이제 플레이팅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 개껍데기 집안에 전시해달. 이걸 무섭게 왜 전시해놔, 씨. 살구나, 어? 카페가 저거 부시면 어떡해. 슬슬 우리 다음 메인식 준비해봅시다. 이제 메인 갑니다잉.
이건 약간 이제 볶음밥보다는 개죽 개 리조또인데. 거기 진짜 개 맛있겠다 이거. 와 진짜 우리는 이런 거 먹는데 윤별이는 카레 먹고. 와 플레이팅의 끝. 이거 절대 못 참지. 겜살 겜죽. 아이고 이쁘다. 오케이 완성.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 칭찬 찬찬. 야 고기 씹힌 거 예술이다.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입안에 들어가서 막 쫀득한 그 죽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 딱 퍼지면서 계란향이 먼저 행진을 해. 계란향이 너희들의 혀와 입천장선에 되게 오픈해. 자 음식 나온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오는 쫀득한 식감의 밥알이 대향과 근데 비리지 않고 담백해. 참기름과 어울려져가지고 들어와서 와 개맛있다 하고 있는데 씹는 순간 소고기가 뒷향을 받쳐줘. 소고기가 뒷창을 받쳐주면서 그 향이 꽉 채워줘. 뒤를 기승전결을 만들어. 드라마를 만들어. 맛이 와 쉐 맛도 빠도 젠틀맨. 오죠? 된다 진짜. 이거 예술입니다. 라면에 절여 익힌 크랩 먹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점심 겸 저녁입니다. 지금은 좀 약간 배고프신 상태? 아 예, 함께 잘했네요. 아. 아, 진짜 맛있겠다.